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짱조리는 이 후라우가를 구하려고 찾아갔다가 그만 발각되고 말았다고 합니다. 하여 짱조리는 이 왕크와 다른 3명이 청나라 군사를 죽이고 도망을 치다가 그만 잡히게 되었었는데요.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 왕펑팅이 군부에 잡힌 게 아니고 신미후 관아에 잡힌 거였었는데요. 여정위는 이 관아에서 짱조린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청나라 시기 관아에서 재판은 이 한 가지 독특한 절차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. 그것은 바로 재판이 시작과 마지막에 항상 헤이호 하고 포졸들이 합창을 한다고 합니다. 자, 그 죄인을 끌고 와라! 정윈이 소리 지르자 이 포졸들은 그 기절에는 짱조린이 얼굴에 찬물을 확 끼었는데요. 이어 정신을 차리게 하고는 이 질질 끌어서 그 정윈이 앞에다 확 굴려 놓았다고 합니다. 이어 곁에 포졸들은 그 짱조린 몸에서 빼앗아낸 두 쌍권총을 정윈한테 바쳐 올리는데요. 이게 대체 뭐라냐 이게. 요 미국제 리볼버 권총도 아주 기가 막히는데 이것도 무슨 권총이라니 이게. 내 이제 그 살면서 이러한 권총을 또 처음 보는데. 정위는 이 짱조린이 양 어머니한테서 받은 따징맨 권총을 집어들고는 어디둥절해 하는데 관아의 그 많은 놈들이 다 이 권총에 대해서 모르자 할 수 없이 짱조린이 대답하는데요. 어르신, 그 권총은 따징맨 권총이라고 부르는데 이 독일제 최신식 권총입니다. 한 탄창에 20발을 장전할 수 있는데 연발로 날릴 수 있어서 일명 속사포라고도 불리죠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정윈, 아 그래? 근데 니놈이 왜 이걸 갖고 있는 건데? 그 이유를 정확하게 대봐라 이놈아 라면서 정윈은 이 채상을 땅 하고 치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왜냐고요? 왜냐면 저 이 짱위팅은 마적대 대가리니까 말입니다 라고 그 현장이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관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는데요. 뭐냐 저놈, 지가 마적대인 걸 그냥 이렇게 자기절로 박힌다고? 아니 그것도 이 마적대에서 대가리인 사실까지. 보통은 관아에서 이 죄수들한테 마적대라고 자백하라고 조처되지만 다들 아니라고 딱 버텨대는 게 그 보통 죄수놈 들인데 말입니다. 그러자 정위는 하하하하 짱위팅아 짱위팅, 니놈은 아주 화끈한 놈이구나. 좋다야 그래, 너희 마적대는 그럼 몇 명인데? 그리고 그 마적대 속으로는 또 어디에 위치했는데? 라고 묻는데요. 이 짱조리는 저희 마적대는 저 한 명뿐입니다. 내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격 기술과 제일 좋은 따징맨 권총을 갖고 있는데 또 뭐가 부족해서 다른 부하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? 저 혼자면 충분히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정위는 더 깊게는 묻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사실 이 정위는 제일 처음부터 짱조린이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요. 왜냐면 짱조린이 그 왕펑팅이 외동아들이 왕커를 죽여줬기 때문인데요. 이 왕커는 워낙에 싸가지가 없는 놈인데 그 부친이 왕펑팅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 정위는 몇 번이나 골탕 먹였기 때문이랍니다. 그러자 정위는 그러한 왕커가 너무나도 괘씸하였지만 이제껏 어쩔 수 없이 참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. 어이 죄수야, 니 그 왕크의 대가리를 깨부수네라며. 그럼 그거는 또 왜 그런 거냐 라고 정위는 묻는데요. 그러다 짱조린, 그놈 그거 워낙에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서요. 그래서 혼 좀 내줄라고 이 벽에다 대고 두 번을 박았는데 그놈 대가리가 너무 물렁물렁해서 그만 터져버린 거 어쩌라고요 라고 대답하는 거였답니다. 짱조린이 하는 얘기들은 그 정윈한테는 다들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들이었었는데요. 이러한 이쁘게 노는 놈을 이 죽이기에는 엄청 아깝겠지만 어떡합니까? 사람 4명을 이미 죽인 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 사형을 줘야겠죠. 정윈은 이 판결문에 다 사형이라고 쓰고는 판결을 내리는데요. 하지만 대신 이제 더 이상 때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원래는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이 사형을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고문을 당해야 하는데요. 하지만 이 짱조린한테 이 사형을 집행하려면 위쪽의 려령성 정부 쪽에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요. 아무리 난세라 하지만 이 범죄자들 사형을 내릴 때에는 갖춰진 격식은 다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갖춰져 있어야 할 감옥이 문제인데요. 사형수가 갇혀있는
감옥은 이 보통 죄수들이 감옥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. 높이 1.4m에 이 넓이 1.5m밖에 안 되는 좁디좁은 공간이었다고 하는데요. 그야말로 이 안에서는 이 허리를 펴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하고 또 다리를 쭉 벗고서 누워있을 수도 없게 만들었는데요. 하여 그 안에서는 부득불 계속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. 폐소 공포증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은 이 총알을 안 먹어도 답답해서 죽겠는데요. 뿐만 아니라 이 목에다는 그림과 같은 수쇠를 잠가 놓는다고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이 손은 계속하여서 꼼짝달싹 못하겠죠. 이어 족쇄까지 잠가 놓는데 이 족쇄는 글쎄 80근이나 되는 쇠덩어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그러한 환경에 갇혀진 짱조리는 대체 어떠한 생각들을 하였을까요? 그렇게 한참을 지나자 이 감옥의 직원이 먹을 음식들을 갖다 주는데요. 하지만 음식이라곤 이 서너 개의 차리 찬 워터였다고 합니다. 이 워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감옥에서 계속하여 주는 음식이라고 합니다. 이는 옥수수 가루로 만들어졌는데 찐빵 같은 거죠. 근데 이 감옥에서 일하던 직원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. 짱조린 이놈은 이 워터를 보자마자 와작와작 씹어서 먹어대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그 감옥 간수는 헐 니놈 아주 멘탈 하나만은 타고났구나 야. 내 이 사형수들이 감옥에 잡힌 첫날에 워터를 이렇게도 맛있게 먹어대는 놈은 내 또 처음 본다 야. 보통 다들 울상을 지우면서 입맛이 없어 하지. 근데 니놈은 이것들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긴 넘어가니? 그러자 짱조린 하하하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 아니겠소. 그 갈 때 가더라도 배는 부르게 하고 다녀야 하지 않겠니? 그 몇 개 더 있으면 더 달라야. 욕을 먹고 배가 어떻게 부르니? 그러자 감옥 간수는 혀를 끌끌 차면서 나가는 거였답니다. 그렇게 좁디좁은 요 새장 같은 공간에서 짱조리는 3일 동안 웅크리고 살았다고 합니다. 그러더니 이 감옥 문이 척 열리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였었는데요. 뭐야? 벌써 갈 때가 되었니? 이 짱조리는 이 3일 만에 겨우 허리를 펼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. 하지만 지금 나오라고는 하는데 이 두 발은 목과 함께 이 수쇠로 잠겨져 있었고 또 발에는 이 80근이나 되는 족쇠가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걷겠습니까? 하지만 교도관은 그러한 걸 신경을 안 쓰는데요. 야 빨리 나오라! 지금 아예 나오면 죽는 거다! 그러자 짱조리는 이 젖먹덕 힘까지 다 해서 겨우겨우 비틀비틀거리면서 나갔다고 합니다. 이후 3일 만에 이 처음으로 바깥에 시원한 공기를 맡게 되는데요. 근데 에? 그 짱조린이 앞에는 처음 보는 사람이 이 뒷짐을 척 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은 관아의 포졸들이 옷을 그냥 깔끔하게 차려 입었는데 또 머리에다는 이 관료들이나 쓰는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면 이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네, 그는 바로 후라오가의 양아들이었던 로초이였다고 합니다. 이 모든 일은 후라오가가 이 로초이를 돈을 챙겨주겠다고 생긴 일이잖아요. 이 로초이는 아, 안녕하세요. 짱조린 어르신. 저희 양아버지 후라오가를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야야 뭐하니? 저 무거운 걸 풀어드려라. 로초이는 이곳 신민후 관아에서 정위인 다음으로 직급이 높았으니 이 밑에 애들은 얘 말을 듣는데요. 하지만 다 풀어주지는 못했고 이 목과 손까지 묶어두었던 나무판과 또한 이 발에다 묶어두었던 80근이나 되는 쇠뭉치만 풀어줬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거라도 어딥니까? 짱조린 어르신 자자 이쪽으로 앉읍시다. 이는 신민후에서 제일 맛집이 옌춘로에서 포장해온 최상급의 요리들입니다요. 이 아까 급급히 나올 때는 못 봤었는데 그들 뒤에는 술상이 하나 크게 차려져 있는 거였답니다. 그 술상 위에는 이 돼지고기에 소고기, 노루고기까지 아주 산의 진미로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. 짱조린이 술상에 척 앉자 네, 또 이러한 술자리는 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. 그 비명 소리와 고통이 가득한 감옥 안에서 최상급이 술과 요리다니요. 하하하하 네, 또 죽기 전에 로초의 어르신 덕분에 이러한 색다른 분위기에서 또 술 한잔 마셔보는구려. 자 오늘 밤에 한잔 진하게 마셔봅시다. 그렇게 짱조리는 이 로초이와 술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. 그러면 이 로초이는 왜서 짱조리를 찾아온 거였을까요?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찾아온 거였었는데요. 후라오가가 후민과 함께 이 말을 타고 쪼우자묘로 돌아오자 그들 아지트는 그냥 발칵 뒤집히는데요. 뭐? 두목이 잡혔다고? 사실 이때 아지트에 남은 행동대장급은 짱징후에밖에 없었는데요.
그 여자 장진회는 이 쌍권총을 옆구리에 꽉 차고는 마적대 20명을 이끌고 출발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요? 네,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짱조리는 빼내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요. 짱진회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건 후라오카의 양아들인 로초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이놈이 백은 이천냥을 꿀꺽 삼키고 입을 쓱 닦고 있으니 말입니다. 짱진회와 20명이 마적대는 이랴짜 하고 이 밤새 달리고 달려서 그 관아의 포졸대장이 로초의 집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. 로초에는 급도 별로 안 높고 해서 그의 집안을 장악하는 건 일도 아닌데요. 대뜸 문을 박차고 들어가니 로초의 이놈은 잠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짱진회는 막 달려가서는 그 누워있는 놈이 머리통을 콱 밟아놓는데요. 뭐야? 너네 이게가 어딘 줄 알고? 에? 로초이는 잠도 못 깨고 푸시시 해서 일어나는데요. 어이, 내는 그 침막한 산책거위 제2 행동대장 탕아호다 이놈아. 어떻게 그럼 되니? 짱진회는 자신 이름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탕알후의 이름을 대는데요. 하지만 로초에는 뭐? 마적대 행동대장이라고? 이러한 미친놈들을 봤나 이거? 내 관아의 포졸대장인데 너네 마적대 놈들 행동대장한테 내 면제를 줘야 되니? 네, 그 탕알후의 이름만으로는 역시 부족했었는데요. 그러자 짱진회는 하하하! 어이, 너 며칠 전에 후라오가로부터 백은 이천냥을 받아 처먹었지? 응? 근데 그게 어떤 돈인지 아니니? 그거는 우리 마적대 돈이다 이놈아. 어떻게 이 얘기를 저 면영성 위쪽에다 한 해볼까? 그제야 이 로초에는 고분고분하는 거였었는데 이 짱진회는 야, 우리가 그 짱조리는 무조건 꺼내야 되겠다. 그러니 네가 알아서 어디 해봐라 라고 큰소리 치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로초에는 이 답답해서 땀을 닦으면서 얘기를 이어가는 거였답니다. 저 어르신, 지금 짱조린이 처지가 어떤지 아십니까? 그놈이 전 연영성을 그냥 발칵 뒤집어놨다고요. 18호 대낮에 이 신민후 군사령관이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이러한 범인을 어떻게 빼라는 겁니까? 차라리 저한테 한번 쏘고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뭐? 그러자 짱진회는 이 권총을 로초의 머리통에 갖다 대곤 방아쇠를 당기려다가 그 후라오카가 생각나서 멈추는데 같은 마적대 형제의 양아들을 죽이면 안 될 테니 말입니다. 흥, 로초야, 니 잘 들어라. 니는 지금 즉시 짱졸린한테 찾아가서 그가 어디 불편한 데는 없나 하고 잘 보살펴줘라. 만약에 짱졸린이 힘들게 보내고 있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리기라도 하면 흥, 그때는 내도 눈에 뵈는 게 없다. 너 죽고 나 죽는 거다. 알았니? 라고 짱진회는 윽박 질러놓고 떠났다고 합니다. 그러자 로초에도 사실 찔 얼었었는데요. 비록 관아의 포졸대장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마적대 놈들이 죽자고 덤비면 걸러갈 테니 말입니다. 이어 로초에는 곧바로 술집에 최상급의 요리들을 준비하라 이러고 그걸 싸안고 부랴부랴 찾아온 거였었는데요. 그렇게 로초의 보살핌으로 이 짱주얼리는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요. 하지만 그러한 짱조린도 이 단두대에 서는 나를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. 인간 백정들처럼 보이는 놈들이 이 험상궂은 몰골로 들어오더니 그 짱조린을 잡아 끌고 나가는 거였었는데요. 이 짱조린을 이 죄수들의 일용하는 수대에 가두더니 그 북적북적한 시내 한복판으로 끌고 가는 거였었는데요. 왜냐하면 이러한 사형수의 단두대는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고 하는데요. 이 평민들한테 자기네 공로를 자랑하느라고 그런 거겠죠. 또한 이들은 이 나쁜 짓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작용도 있었는데요. 이것도 그들이 좋아하는 헤이호를 한번 하고는 정윈이 책상을 땅 하고 치는데요. 죄수 짱위팅은 들어라. 내 다시 한번 묻겠다. 너 뭐하는 놈이야? 여기서 짱위팅은 짱주얼린이 강호에서의 호칭이었었는데요. 진짜 이름도 얘기를 못할 뿐더러 이 완전 없는 이름은 쪽팔려서 안 쓴다 였었는데요. 이 짱주얼린은 내 짱위팅은 마적대다. 신민후 군 에서 네 명이 사람을 죽인 것도 사실이고 죽어서 마땅하니 빨리빨리 시원시원하게 죽여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정윈은 하하하하, 야, 내 이 30년 동안 관아에서 재판을 봐왔지만 또 네 놈처럼 시원시원한 놈 또 처음이다야. 어이, 짱위팅아, 니는 죽는 게 두렵지 않느냐? 라고 묻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까짓거 죽으면 그뿐인데 뭘 또 구질구질하게 두렵고 뭐고 있겠냐? 내 오늘은 이렇게 죽어도 25년 뒤에는 또 이만큼만 싸네 대장부로 커져 있을 게다. 자, 와 봐라!
라고 하는데 그러자 밑에 백성들은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였었는데요. 아니 대체 어떠한 망명자에게 이 정도로 기가 세냐라고요. 자 부관은 어디 갔니? 저 위쪽에서 내려온 사형 공문을 한번 읽어줘라. 그러자 정윈이 곁에 있었던 부관은 이 공문을 받아들고는 또 한참 동안은 웅얼웅얼 거리면서 읽어대기 시작하는데요. 하지만 짱조리는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썩소를 지으면서 척 있었다고 합니다. 네 바로 그 단두대 위에서 말이었죠. 이 부관 읽는 도중에 이 왕커를 죽였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. 그러자 그걸 듣고 있던 밑에 백성들 다들 하오 하오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척척 내밀었다고 합니다. 네 그 왕커란 놈이 나쁜 짓이다 나쁜 짓을 얼마나 하고 다녔기에 이 듣는 사람마다 다 시원해하는 걸까요? 이 광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 가는데요. 네 그 짱조린이 단두대가 있었던 바로 맞은편에는 말입니다. 한 큰 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 3층이나 되는 최고급 술집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술집에서는 이러한 시간대에 술값이 더더욱 비쌌다고 하는데요. 왜냐면 그 술집이 위층에서 이 술 한 잔을 하면서 바로 요 앞에 단두대에서 죄수의 대가리가 떨어져가는 순간을 다 구경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. 이는 또 다른 이색적인 구경이다 이거겠죠. 하여 이러한 사형을 집행하는 날에는 이 집 술집 가격은 뭐든지 다 3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래도 이 수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에 앉아서 그러한 이색적인 구경을 해보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. 그날도 이 술집에는 이 300명이 되는 손님들이 빼곡이 들어차 있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다들 2층에서 이 빼곡이 뭉쳐 있었고 술집이 3층에서는 남자 3명과 여자 6명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. 그 넓은 3층은 이놈들이 통째로 맡은 거였고 한 놈이 여자 2명씩 끌어안고는 히히닥닥 거리면서 술을 처마시고 있는 거였었는데요. 딱 봐도 이것들은 어디에서 돈이나 좀 만지는 부자 놈들인데 이 3층에서 기생들을 안고 이색적인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맨날 기생집에서 퍼마시고 노는 게 지겨워져서 이러한 색다른 분위기에서 한번 즐겨보려고 한 거였겠는데요. 밑에 짱조리는 지금 금방이라도 모가지가 잘려나갈 판인데 이놈들은 한쪽으로는 기생들을 쪼물딱쪼물딱 만지면서 또 그 짱조리는 보며 즐기고 있는 거였었는데요. 하지만 이때 이 밑에 층에서 6명이 남자와 2명이 여자들이 이 계단으로 떠그럭떠그럭 거리면서 올라오는 거였답니다. 이 올라오는 놈들이 기생은 아주 장난이 아니었었는데 뭔 기분 나쁜 일이든지 다들 얼굴색이 살벌했다고 하는데요. 어이 어이 니들 그만 처먹고 내려가라. 우리 이곳을 써야겠다. 그 중에 덩치가 제일 큰 놈이 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였었는데요. 뭐 내려가라고 하하 야 어이가 없다 야 이것들이 이거 장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. 이 3층은 우리가 이미 큰 돈을 주고 통째로 맡았다 이놈아 라고 이 남자 손님은 그 덩치 좋은 놈을 보고 막 손가락질하며 얘기를 하는데요. 그러자 이 덩치는 척척 다가오더니 그 자신이 소나기로 손님이 머리통을 꽉 쥐어잡더니 압박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이 깝죽대던 손님은 흡사 대가리가 이대로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또 제 딴에는 그 덩치를 어떻게 좀 해버려 려고 하는데 먹히지를 않는데요. 이 덩치는 어이 아그들아 내 침막한 산재거의 호랑이 대장군 탕알후다 어떻게 들어는 봤니? 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놈들은 다들 살려달라고 무릎을 털썩 구르면서 싹싹 비는 거였답니다. 우리가 바쁘니 다들 썩 꺼져라 이놈들아. 탕알후가 말하자 이 손님들은 다들 살겠다고 막 허둥지둥 달려나가는데요. 그러면 이 탕알후와 함께 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? 왜서 이러한 비상식이 이러한 위험한 곳에 나타난 거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